세포 분열 문제 3 이어서 할게요. 70. 자, 그림은 우무 조각을 각각 한 변이 1cm, 2cm, 3cm로 잘라서 붉은 색소에 담가 두었다가 5분 후 단면을 관찰한 결과, 그죠? 표는 우무 조각의 크기별 표면적과 부피 변화를 나타낸 거예요. 한 변이 1cm, 2cm, 3cm, 표면적이 이렇게, 부피가 이렇게, 그죠? 부피 부분의 표면적은 이렇게. 우무 조각을 하나의 세포라고 가정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를 모두 고르래요. 봤어? 보네, 없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으면 다른 학년은 보더라고, 이렇게 내가 실수 탁 하면. 너는 못 보냐면, 우무 조각이 색소로 물든 것은 외부 물질의 흡수를 의미하는 거 맞아요. 이거 답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좋을까요? 이것만 봐도 세포의 크기가 커지면 뭐라 그랬어요? 외부 물질 외부와의 물질 교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기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답은 적어요. 실험 결과 큰 우무 조각은 표면만 묽게 물들었으므로 크기가 작을수록 외부 물질의 흡수에 유리하다. 이것은 세포 크기가 커질수록 표면적과 부피는 커지지만 부피에 대한 표면적의 비가 작아져요. 효율이 떨어지는 거야. 그죠? 그래서 세포 분열을 한다라는 거 봤었죠. 1번, 5번. 체세포 분열인데요. 틀린 것은 뭘까요? 식물의 경우 몸 전체에서 일어나? 아니지. 어저께도 손으로 써줬죠. 어디에서 생장점하고 형성층이라고 그랬지? 이제 그런 거 있었어. 체세포 분열은 식물의 경우에는 생장점하고 형성층에서 일어나요. 동물은 정소난소를 제외한 몸 전체. 정소난소를 제외한 몸 전체다. 체세포 분열 과정을 전중 후 말로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 이 가운데 건더기가 왔다 갔다 하죠, 그죠? 맞아? 염색체의 모양과 행동이 될 거예요. 체세포 분열의 핵분열 과정은 염색체의 모양과 행동에 따라서, 그죠? 모양과 염색체의 모양과 행동에 따라서 전기, 중기, 후기, 말기로 구분한 거다. 간기랑 간기가 일단 우리 다라는 거 알고 있죠? 얘는 간기야, 저렇게 생긴 거 간기야. 간기를 맞추면은 답이 일단 보장이 됐어요. 대충 해도 나오잖아요. 그죠? 답이. 뭐가 제일 마지막에 있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나누어진 게 있었으면 좋겠지. 이게 있었으면 좋겠냐? 그건 절대 아니잖아요. 그죠? 답은 일단 5번이에요. 그러면 간은 뭐냐? 간기 다음에 이 새끼가 전기, 그 다음에 이거는 말기예요. 이건 말기. 간기 있고 그 다음에 얘가 바로 후기예요. 그 다음에 얘는 뭐 남았어요? 중기예요. 중기. 가운데 있잖아. 가운데 있잖아.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이렇게 돼요. 못 봤어? 우린 잘 못 봐요. 각 시기에 나타나는 특징인데요. 틀린 것은 우리 가장 긴 거,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리는 거 뭐라 그랬어? 간기예요. 간기.
배웠잖아요. 뭐라고? 세포 주기의 대부분을 차지해요. 가장 길어요. 가장 짧은 건 중기예요. 이렇게 가운데 있을 때 염색체가 세포 중앙에 배열될 때가 가장 짧아요. 근데 관찰하기에는 가장 좋은 시기예요. 짧아요. 식물세포, 동물세포다. 옳은 것을 골라라. 가는 식물, 동물, 그거는 너무 쉽죠. 그 다음에. 가는 세포 중앙에서 만들어지고 나는 세포 가운데 부분이 안쪽으로 그치? 방향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오고 이건 뭐예요? 이쪽에서 이쪽으로지? 맞아요? 맞죠? 맞는 것 같아요. 세포질 분열 모습인데요. 포질 분열 모습은 언제? 응? 포질 분열은 언제? 말기예요. 이게 세포질 분열되는 건 말기예요, 말기. 답은 후기가 아니에요. 말기예요. 3번이었어요. 세포질 분열은 세포 분열의 말기에 시작돼요. 순서 없이 양파풀이의 체세포 분열이야. 체세포 분열 순서대로 해라. 일단은 이게 뭐 하는 거지? 뿌리끝을 묽은 염산에 닫은 거야. 뭐 하는 거지? 일단 어저께 하나 배웠던 거 에탄올하고 아세트산 혼합 용액에다 넣는 거 뭐라고? 고정. 얘는 합착. 얘는 분리, 얘는 염색이에요. 얘는 뭐야? 걔는 뭘까? 해리예요, 해리. 해리는 뿌리 조직을 연하게 하는 거야. 지금 묽은 염산, 그죠? 중탕에, 중탕한 거야. 해리예요, 연하게 하는 거야. 고해염 분압이네요. 고해염 분압 압착을 경찰을 작용하는 고해염 분압. 고해염 분 나가마 라다. 맞아. 각 과정에 대한 설명인데요. 옳은 것을 쓰래요. 옳은 것을. 가 해리 연하게 하는 거라 그랬지? 연하게 하는 거. 얘는 뭐 얘기하는 거? 나는 볼게요. 마, 일단은 마가 뭐 하는 거라고? 염색하는 거야. 답은 쉽게 가자. 한 시기를 나타낸 건데요. 체세포 분열인데요. 옳은 것은
답해 볼까요? A와 B는 상동염색체. A와 B의 유전 정보 물질은 같나? 이거 떨어진 거지. 이 생물의 체세포의 염색체 수는 8개인가? 얘네 어차피 이렇게 이게 하나가 될 거지, 이게 하나가 될 거지, 그지? 염색체가 어떻게 되는 거야, 나중에. 하나, 둘, 셋, 네 개가 돼. 생식세포의 염색체 수는 네 개의 반인 두 개가 되겠죠. 그죠? 두 개가 되겠죠. 얘는 두 개가 되겠죠. 답은 뭐야? 딸세포의 염색체 수는 네 개. 그죠? 2번하고 5번이에요. A와 B는 한 개의 염색체를 구성하는 염색 분체예요. 염색 분체. 네 개의 염색체를 구성하는 염색 분체가 각각 분리되고 있어요. 그죠? 체세포의 염색체 수는 네 개. 생식세포의 염색체 수는 체세포의 절반인 두 개가 될 거예요. 자, 생물의 체세포 분열 결과 나타나는 현상이 봤나? 못 봤죠? 꽃밥에서 꽃가루가 만들어지는 거는 뭐예요? 생식세포 얘기하는 거죠? 어떤 동물의 세포 분열 과정이다. 유전 물질이 복제되는 과정, 유전 물질이 복제되는 과정하고 염색체 수가 반으로 줄어드는 과정을 얘기해라. 이게 복제된 거 아님? 그지? 맞지? 이거 복제되는 거. 그 다음에 염색체 수가 반으로 줄어드는 과정은 뭐겠어요? 여긴가요? 여기? 답은 가에서나 다에서라, 가에서나 다에서라 1번이에요. 그죠? 생식세포 분열 과정을 순서 없이 나타낸 거다. 간기, 그지? 간기. 일단은 바부터 가야 돼요. 간기부터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떤 게 감수 요렇게 된 거라고 요 새끼들하고 요 새끼들하고 얘네들이랑 봐야 되겠지? 이건 뭐야? 일단 감수 1분열이지. 1분열 뭐에 해당될까? 얘가 가운데 있지. 중기에 해당돼. 응? 감수 1분열 중기. 그 다음에 얘는 감수 1분열이에요. 1분열 뭘까? 전기겠지? 맞아? 전기가 될 거야. 그 다음에는 이제 요것들은 생긴 모양이 감수 2분열이에요. 감수 2분열, 감수 2분열에 감수 2분열 전기겠죠? 생긴 모양이. 그지? 전기가 될 거야. 그 다음에 예, 감수 2분열 뭐에 해당될까? 라는 가운데 있잖아요. 감수 2분열 가운데 있으니까 중기가 될 거야. 얘는 말기겠죠? 그죠? 거의 다 끝났죠? 감수 2분열 자, 뭐,
순서대로 하면 예 1등, 그다음에 1분열 전기 중기 파마나, 그다음에 가라 다가 될 거야. 풀어 있었냐? 위그림에 대한 설명인데요. 틀린 것은 뭘까요? 가식이 뭐예요? 감수 2분열 전기예요. 이가 염색체가 나타나나요? 감수 1분열 전기에만 나타나요. 이가 염색체는 감수 1분열 전기에 나타나요. 답은 1번이에요. 암기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지만 돼요. 안 그러면 달나라 소리 같아요. 그림은 어떤 생물의 세포 분열 과정의 일부를 나타낸 거다. 틀린 것은 뭘까요? 2번 갑시다. A. 세트로 되어 있죠? 세트로 되어 있는 건 뭐예요? 상동 염색체가 접합하여서 형성되는 뭐라고요? 이가 염색체예요. 생식 세포 분열에만 나타나요. 이가 염색체. 생식 세포 분열의 의의를 갖다가 염색체 수이 단어를 사용을 해야 되겠지. 그죠? 세세포랑 세대를 거듭해도 염색체의 수가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2N에서 N으로 줄어들면. 그죠? 자, 다음 거 볼게요. 백합의 꽃밥이에요. 틀린 거를 갖다가 꽃봉을 해서 꽃밥을 떼어내고, 그죠? 뭐 에탄올, 아세트산, 아세트올 세인 용액을 한두 방울 떨어뜨리고 덮고, 그다음에 눌러요. 거름장에 얹힌 다음에 틀린 거를 골라내는데 꽃밥은 활짝 핀 꽃에서 얻어도 된다. 지금 우리 뭐 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거 생식 세포 관찰하려고 그러는 거지? 분열하는 거 관찰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지? 맞아? 맞죠? 활짝 핀 꽃은 다 볼일 다본거 아닌가? 다 끝난 거 아닌가? 자, 나는 얘 3대1로 한 거는 고정하기 위한 과정이죠? 맞죠? 그 다음에 이 아세트올세인 용액은 핵 염색하는 거죠? 아까 이거는. 그 다음에 꽃밥에서 체세포 분열을 확인할 수가 없죠? 맞죠? 답이죠. 분열 중인 세포는 분열이 끝난 후 꽃가루가 되죠? 그죠? 나중에 꽃가루가 되죠. 답은 1번, 4번. 활짝 핀 꽃의 꽃밥에서는 생식 세포 분열이 끝났어요. 생식 세포가 형성된 상태예요. 분열 중인 세포를 관찰할 수가 없어요. 우리 분열 중인 거를 보려고 그러는 거잖아. 그지? 맞죠?
실험 목적이? 답은 1번, 4번이었고요. 이거 다 가운데 있죠? 어? 셋다 중기예요. 셋다 중기예요. 근데 여기서 답이 될수 있는 건 감수 1분열, 감수 2분열, 체세포 중기야. 그지? 맞아? 셋 다. 자, 얘는 감수 2분열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체세포 분열이고요. 얘는 감수 1분열이에요. 그죠? 어떤 생물의 체세포 염색체 구성을 나타낸 거예요. 나타난 거예요. 딸세포의 염색체 구성을 체세포라고 그랬어. 체세포라고 그랬어. 답은 뭘까요? 이 생물의 생식세포 분열이 일어난 결과예요. 생식세포. 반으로 줄어들어야 되겠죠? 이 상동 염색체 중 하나만, 세포 분열이다. 체세포, 그다음에 생식세포. 답은 동물의 경우 이 체세포는요. 정소와 난소를 제외한 몸 전체, 나는 어디에서만 정소와 난소에서만 일어나자. 맞죠? 3번이 좋네요. 세포 분열 과정이다. 핵한 개당 DNA의 상대량 변화를 나타낸 건데요. 옳은 것은 DNA가 갑자기 확 늘었어. 체세포 분열 과정이다. A 시기에는 유전 물질이 복제되는 거야. 복제가 되니까 늘었겠지. 그지? 복제되니까. B 시기에는 염색 분체가 분리돼. 분리돼. C 시기의 염색체는 두 가닥의 염색 분체로 되어 있어. 두 가닥의 염색 분체로 되어 있어. 분열 결과 생성된 딸세포의 한 개당 DNA 상대량은 모세포와 같아. 답은요, 두 가닥의 염색 분체로 이루어진 염색체는 B 시기에 나타나요. 이건 일단은 복제되는 시기고요. 이거는 끝난 거야. 그죠? 그래서 답은 4번이 좋아요. 27번 보자. 체세포 분열 전기다, 전기다, 전기다. 이렇게 올망졸망 모여 있어요. 감수 1분열이 끝났어. 끝났어. 어떻게 될까요? 감수 1분열. 한 개씩만 들어가 있겠죠? 한 개씩만. 맞아? 한 개씩만 들어가 있겠죠. 답은? 3번. 감수 1분열이 끝나면 상동 염색체 중 하나씩만 딸세포로 각각 들어가요. 염색체는 두 가닥의 염색 분체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염색체 구성은 한 번. 이렇게 가운데 있는 거는 중기였고, 이렇게 끌고 딱 분리되자마자 된 거는 뭐야? 이렇게 생긴 그림은 다 뭐야?
다 후기야. 이 새끼들 세개다 후기야. 알았지? 하나는 감수 1분열, 감수 2분열, 하나는 체세포 후기겠죠? 분열, 그죠? 맞아? 어떻게 되냐면요. 얘는 감수 2분열, 얘는 2분열이고, 얘는 1분열이겠지? 얘는 체세포 분열이겠지? 답은? 일단은 이게 더 중요하죠? 이게 더 중요하죠? 이걸 써놓고요. 감수 1분열 후기의 염색 최수가 반으로 줄어든다. 자, 반으로 줄어든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어떤 사람이냐? 이거 일단 여자죠. 그죠? 여자라고 썼고, 왜 그러냐? 얘가 XX니까 이렇게 써야 되겠지, 그치? 맞아? 여자. 성염색체. 상이 아니라 염색체 구성이 XX다. 성염색체가 XX다. 생물체에서 세포가 일정 수준까지 자라면 더 이상 안 자라요. 그리고 세포 분열이 일어나요. 이유가 뭐라고? 아까도 처음 나왔던 거지, 이거. 뭐라고? 이런 거지. 부피에 대한 표면적의 비는, 그죠? 뭐야? 물질 흡수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이거는. 물질 교환을 원활하게 하려고. 물질 교환을 원활하게 하려고. 물질 교환. 핵심 단어. 얘가 꼭 들어가야 돼요. 원활, 이 단어도 좋네요. 그죠? 그죠? 물질 교환 원활. 얘는 이거 후기라고 그랬지? 가운데에서 이렇게 쪼개지는 거, 그지? 후기예요. 그 다음에 간기가 어딨냐? 간기, 간기. 이 새끼가 간기죠? 이 새끼 간기죠? 맞아? 땡그랑이 점 하나 딱 있는 거, 그지? 간기. 그 다음 가운데 있는 거 C가 뭐겠어요? 중기. 우리 이거는 확실히 찾을 수 있어요. 이거 간기, 중기, 후기. 그 다음에 B가 뭐겠어? 말기겠네. 후기 다음엔 말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D는 뭐겠어요? 전기지. 그죠? 쓰세요. 그냥 이렇게만 쓰면 돼요. 원장님 쓴거 요거만 써요. 여기다 써. 이게 답이니까. 그지? 이렇게만 써도 돼. 중기는 가운데 있는 거요. 후기는 그거 이렇게 조금 찢어진 거요. 전기는 다 모여 있는 거요. 그지? 간기는 점 하나, 땡그라미에 점 하나 떡 있는 거요. 말기는 끝난 거요. 위생물은 식물과 동물 중 무엇이냐? 왜 그러냐? 뭐 보고 알지? 그렇지. 식물이에요. B에서 세포판이 형성돼 있어요. B에 세포판이 있어요. 세포판이 형성되어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여기 이렇게 분열되는 게 세포질 분열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유식한 말. 그 다음에
세포 분열 과정을 비교하여 나타낸 거다. 딸 세포의 차이점 두 가지만 잘 알아. 한번 보여줄게요. 보여주고, 이거는 동영상 여기까지 할게요.